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사회에서의 접지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 제임스 오시만 박사. 좋은 아침입니다. 오시만 박사의 표제의 논문을 몇 차례에 걸쳐 번역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토론. 하버드대 니드커의 연구. CRP는 주로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때 평활근 세포, 대식 세포, 내피 세포, 림프구, 지방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간에서 C 반응성 단백질 CRP를 합성하여 혈류로 방출하도록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이 생성됩니다. CRP는 감염이나 염증 부위에서 최대 1000배까지 증가하는 급성 염증성 단백질을 일컫습니다. CRP는 죽거나 죽어가는 세포 및 일부 박테리아의 표면에 있는 인자에 결합합니다. CRP는 세포 파편,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을 삼키고 ROS를 분비하는 백혈구 대식 세포를 끌어들입니다. 고반응성 HSCRP 테스트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대의 많은 만성 질환들이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낼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임상의학에서는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하버드대의 니드커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임상 연구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만성 질환과 염증의 관련성은 접지, 어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많은 의학 연구자들이 염증이 모든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중요한 또는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접지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조건으로부터의 치유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접지를 실천함으로써 수면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 및 만성 질환으로부터의 예방으로 이익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수명이 향상된다는 사실은 이치에도 맞습니다. 더욱이 노화 과정에 대해 가장 널리 연구된 설명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와 조직에의 누적된 손상으로 노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의 생체 매트릭스는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와 세포 핵 매트릭스 모두의 황산화 전자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산화대사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한 자기 파괴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DNA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접지 어싱 연구자 마틴 주커와 제탄 슈발리아 박사는 접지와 장수에 대한 매력적인 기고문들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의학 연구자들은 이제 염증이 모든 노화 질환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주요 및 경미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접지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접지를 실천함으로써 수면 개선, 스트레스 감소 및 만성 질환으로부터의 보호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의 수명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습니다. 신체의 접지가 어떻게 자신의 수면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초기 관찰 후 오버와 그의 동료들은 접지가 다양한 생리적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돌출된
가장 좋은 설명은 접지를 통해 지구에서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떤 부위에서든 모든 종류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염증을 중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접지에 문서화된 이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향상된 수면.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미국 수면협회에 따르면 미국 성인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졸음 운전으로 미국에서 매년 1,550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접지에 의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야간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10년 동안 환자들에게 접지 업신을 권장해 온한 의사는 환자들이 최근 접지를 시작한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듣는 피드백은 몇년 동안 내가 잤던 최고의 수면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2. 사실상 모든 원인의 통증 감소. 3. 급성 또는 만성 염증 감소. 4. 이완 접지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활성화에서 부교감신경 활성화로 전환됩니다. 5. 부상의 빠른 치유. 6. 심혈관 시스템의 건강을 측정하는 심박수의 변동성 증가. 7. 혈액 점도의 감소.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인 거의 모든 심혈관 질환이 혈액의 점도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심장 전문의는 혈액 점도를 장수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8. 혈액 점도가 낮아지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혈류의 개선으로 몸의 조직 전체에 매우 중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의 회수를 촉진합니다. 9. 활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눈에 띄게 활력이 좋아졌고 갈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10. 호르몬 및 월경 증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11. 근육 긴장과 두통을 줄입니다. 12. 외상, 상해 및 스포츠 운동 활동 등으로부터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13. 건강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참가자가 접지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접지된 경우 AC 신체 전압이 평균 58배 감소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수준의 전자기장은 접지된 사람에게 유해한 전류를 생성하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14.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개선합니다. 15. 미숙아 접지는 생명유지 시스템의 전자기장으로 둘러싸인 인큐베이터에서 연약한 미숙아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미숙아에게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16. 대만에서의 알츠하이머 접지는 가벼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수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7. 치료사의 보호. 모든 종류의 실습 치료사는 환자를 접지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접지 이론 등을 설명한 EBS 평생학교 1강 맨발 걷기 이론, 박동창의 맨발로 걸어라를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